누가복음 6장 27절. 자,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있는 그 산상수훈하고 비슷한 그런 것을 이 6장에서 본다고 했어요. 특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러 오신 메시아로서 그 주님의 왕국을 통치하실 때 특히 번뇌이기 때문에 구약에 나왔던 계명보다 율법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그런 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을 보면 구약 때 계명은 또 틀리더라고요. 왜? 주님께서 의로 통치하신다. 그때는 완전 100% 행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누가복음 6장 이런 것들을 잘못 가르치게 되면 여러분 100% 행위로 구원받는다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렇죠?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기 35절에 보면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되리라. 어떻게 할 때? 원수를 사랑하며 선을 행하고 되돌려받기를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그때랑 지금 교회 시대랑 달라지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러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이 보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자면 성경을 여러분이 믿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 다 믿는다 하죠. 여러분 문선배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성경 믿는다 하죠. 안 믿는다 그러지 않아요. 몰몬교에서도 성경 믿는다 하죠. 카톨릭 교황도 믿는다. 다 믿는다 하죠. 문제는 뭐냐.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안전한 그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고 그런 의로서 행위로서 구원을 받아야 돼. 천년왕국 때는 특히. 그래서 이 7절은 그러나 나는 듣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있어. 그러나 나는 듣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천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구약대 상황을 본받아가지고 이렇게 종교를 만든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특히 전통적인 종교 중에 하나가 모하메시 만든 이슬람. 그 사람들은 원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다윗 그 다음에 사울왕 때, 뭐 그 다음에 구약의 왕들 때 보면 원수 죽인다.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 죽이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 가서 죽이라. 그러나 이것은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며 너희를 저주한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천대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우리 교회 시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성경의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행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갖느냐. 거기에 대한 지침이에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사기쳤다고 여러분도 같이 사기치면 안 된다. 여러분을 해코지했다고 여러분도 그런 악한 방법으로 해코지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도 항상 정직한 일을 해요. 악한 사람들에게 동조하거나 같이 협력해서 뭘 하면 안 된다. 그 다음 18절에 가능한 한 했어요. 가능한 한. possible이라는 단어에서 가능한 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outside,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 악인들, 죄인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그 다음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 가능한 한.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할 때 직장에서나 가능한 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화목하게 지내야 돼.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선을 행하는데도 정직하게 행하는데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가능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살다가. 그럴 때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행하고 선을 행하고 모든 걸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 해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미워하거나 여러분이 해코지하거나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대한 식으로 그렇게 복수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진노하시면 맡기래. 기록되었을 때 주님한테 맡기는 거죠? 주님께서 처벌해 주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의 일? 주님의 일. 사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선하게 사람들 대한다고. 근데 어떤 별종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못할 케이스가 나와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을 긋고 그 다음에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비러리스 같고 뭐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 생활을 하는데 마이너스 되면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하고는 교제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 아셨죠? 네. 그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5절. 신명기 32장 35절에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을 속히 되리라. 그 다음에 41절 보면 만일 내가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가고 내 손이 심판을 치면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리라.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처리해 주신 것. 내가 내 화살들로 피에 취하게 할 것이요. 내 칼이 살해된 자와 포로된 자의 피와 더불어 육체를 삼키리니 원수에게 복수를 시작함부터라 하시니라. 특히 지금 은혜 복음 시대에 주님께서 그 복수의 심판의 날을 지금 연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왜? 죄인들이 빨리 회개하고 죄송받으라고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게 끝까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심판의 칼을 뽑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하십니다. 43절 5 너의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요 주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나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원수 갚는 것 주님한테 맡겨요. 그 다음에 시편 137편을 보세요. 137편 시편 137편 137편 137은 맨 6절부터 보세요. 맨 마지막에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냐면 만약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즐거움보다 더 좋아하지 않냐면 내 혀로 내 천장 입천장에 붙게 하라. 지금 이 구약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교회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배울 게 있죠. 오 주여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 자손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들이라.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주님한테 간구하는
주님께서 처리해 주셔. 주님께서 그 원수들을 기억하셔. 에돔 자손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파손하라, 파손하라. 그 기초까지 파손하라 하였나이다. 오 멸망할 바벨론에 따라 내가 우리를 대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생각해 보십시오. 복수하는 것이 행복. 복수하는 자. 그래서 어느 사람 어느 부류에 속하는가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속했느냐 아니면 악한 자들 사탄의 편에 속했느냐. 그 다음 구절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구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시라. 지금 라디오나 TV에서 아니면 강대상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 어린 것들을 집어서 돌에 메어치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징계한다는 것은 사람들은 생각을 못해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은 감지하지 못해요. 지금 목사들은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강대상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영원토록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게 한다. 그 구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옥의 심판, 불멸하는 혼이 영원토록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이 영원토록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된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마음으로 100%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의 품성과 성격, 캐릭터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캐릭터를 알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혜의 비기닝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이 PhD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여러분 지혜롭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0절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제 여러분들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뭐 우리가 가리키는 진리를 자기의 그 사역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역으로 그 자기의 교인들이니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사역을 커버하려고 다른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변개된 성경을 옹호하고 이런 자들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뭐 다윗이 가가지고 팔레스타인 죽이듯이 죽이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여러분 진리를 전파하고 그 사람들의 잘못된 걸 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20절은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여러분 만약에 김규 목사 와가지고 가다가 차가 빵꾸났는데 좀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너는 거짓 목사니까 난 도와주지 않는다. 나 도와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구령한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때도라고. 그래 물이 먹고 싶다. 예. 광야에서 거짓 목사들이 물을 먹고 싶다 그러면 준다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자, 여러분들이 그 원수들을 직접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한다. 똑같은 그 앞에 19절이랑 똑같은 거라. 자, 잠언서 25장 21절을 보세요. 잠언서 25장 21절.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 실질적인 전쟁은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영적 전쟁을 하면서 화평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그거라고. 모든 것을 여러분이
주님께서 시킨 대로 하면서 그 다음에 원수들은 주님한테 맡기는 그걸 배워야 돼요. 자문서 25장 21절에 보면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음식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라. 이는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니 주께서 내게 보상하시리라. 뭐예요? 주님께서 보상하시니. 주님께서 심판하시네. 예? 어떤 심판이? 시편 11편 보세요. 시편 10편 6절을 보시면 10편 11편 6절 그가 악인 후에 뭐예요? 덫과 불과 유황과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내리시리니 이것이 그들 잔에 몫이 되리라. 하나님께 심판하시되 5절에는 주께서 의인은 시험하시나 악인과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혼이 미워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140편 보세요. 10편 140편 9절부터 보면 시편 140편 9절 나를 애호산 자들의 머리에 관하여는 그들 입술의 해악으로 그것들을 덮게 하소서. 10절 불붙은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들로 불속 깊은 구덩이에 던져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원수들을 주님한테 맡길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원수들이 여러분이 잘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악하게 하면 자기의 그 지옥 속에서, 지옥불 속에서 더욱더 뜨거운 그런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서 더욱더 뜨거운 곳에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들뜨겁고 지옥은 그 지옥인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 악한 행동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그 디그리가 예, 그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 받고 나서도 우리가 유업 받을 때 예수님 어떻게 섬겨냐에 따라서 유업도 달라지죠. 마찬가지 지옥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종교 지도자들 지금 목사들 목사들이 가장 낮은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지옥이 가장 낮은 지옥이 가장 뜨거운 데거든. 왜?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 목사들은 더 지독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 혼들을 다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런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주님의 방법이다. 그 로마서 다시 12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입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쵸? 많은 사람들 악에게 진다. 그냥 봐주고 타협하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악에게 지는 것을 원치 않아.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첫째 여러분이 가능한 한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사용해서 그 사람들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 구령해야 돼요. 그런 책임감이 있다고.
우리 때문에 화목하게 지내는, 화목하게 안 지내면 어떻게 여러분 구경하겠어요? 화목하게 지내야 돼. 그렇다고 그 사람들하고 짝을 내가지고 타협하고 죄에 동참하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선하게 돼야 돼. 가능해. 근데 그러지 못할 케이스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직접 복수하는 게 아니라 악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 심판하신다. 그 방법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서는 그거랑 조금 차이가 나죠? 왜? 그 산상수훈, 황금률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의로 통치하실 때 하는 방법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그 다음에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 왕국을 차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왕으로서 오셨다고. 결국에는 그 왕을 그 백성이 죽였다고. 그렇죠? 백성이. 이방인과 합작이 됐죠. 그래서 그 왕국이 지금 2000년 동안 연기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걸 천국의 신비, 미스터리라는 단어 씁니다. 천국의 신비 상태로 된 거예요. 지금 교회 시대. 그 천국의 신비를 여러분이 풀면은 지금 교회 시대 2000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사탄이 역사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다시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천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 시대에도 여러분이 캐톨릭처럼 자기 교회에 안 들어오면 우리가 교회가 천국이라는 게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천국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잡아서 죽이자 그래가지고 십자가 원정이니 하여간 수많은 그런 중세 암흑시대의 일이 있었죠. 그냥 그 사람들은 캐톨릭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죽여도 된다 이런 아이디어, 하나님의 원수들이. 그래야 우리는 그렇지 않죠.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모슬람 교도들처럼 그 원수들을 가가지고 테러하고 죽이고, 그럼 뭐 한나라에서 뭐 얼마나 많은 여인들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헛소리 안 하게 된다. 우리 성경 알기 때문에. 그럼 피지컬리 우리에 대해서 박해가 들어오고 뭐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비방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권총으로 쏴서 죽이고 이러지 않는다. 칼로 죽이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든 간에 그 원수들이고 죄인들이고 누구든 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회를 모색해야 돼요. 자, 29절 누가복음 6장 29절. 내 한쪽 뺨을 떼는 자에게 다른 쪽도 돌려대며 또 너의 외투를 빼앗는 자에게 내 우돗까지 가져가는 것을 그만둬라. 그렇죠? 구약의 어떠한 율법보다 수준이 높죠? 여러분 구약에 이빨을 부러뜨린 가 이빨 부러뜨리라 그러는데 이걸 부러뜨리는 말이야. 한쪽 방을 떼는 자에게 다른 쪽을 돌려대라. 그래가지고 이걸 또 목사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목사들이 이 구조를 하는 사람, 제가 딱을 때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한쪽을 돌려대겠어요? 그러지 않으면서 사람들한테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 그쵸? 그 인본주의자들이 웃긴다고요. 말로는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당할 때는 아주 못 견디는 거예요. 헤이트하고 이렇게 더욱 어그레시브하고 그런 식으로 나와. 여러분들 게이 그 데모하거나 뭐 게이들 나와가지고 저거 할 때 보세요. 얼마나 바이올런스. 굉장히 심하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하고 외향적으로 이렇게 선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들 한번 그 사람들의 그 주머니를 한번
가져가려고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는 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존 오스틴이니 그 수정교회 목사 라버 실론이 그 존 오스틴 와이프가 비행기 안에서 그 싸가지 없게 굴어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겼었죠. 그래가지고 호텔까지 끌려갔잖아요. 그 조금 뭘 떨어뜨리고 뭐 그랬다고 막 거기에 일하는 아가씨랑 싸우고 그 라버 실론도 자기 옷 뭐 어떻게 좀 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를 줬고, 그래 신문에 나오고 그랬죠. 그 TV에는 아주 웃음을, 미소를 띄우고 그러지만, 그런 악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은 얼마나 악해? TV에 나와가지고, 그냥 인정이 많고 사랑받는 것처럼 미소 띄고 있는데, 그 자기 사생활은 얼마나 더러워요. 자기 그 옷을 조금 저거 했다고,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사람들하고 싸움할 정도 그런 저질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옷을 조금, 거기, 비행기 안에서 누가 좀 저거 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화내고, 저거 하겠어요? 물론 기분 나쁘지만, 그것도 목사하고 TV에 나와가지고는 뭐 사랑 거 치는 그자들이 그런 건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 보면, 그 하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그 위선자들이 그, 말로는 다. 자, 또 너는 너의 외투를 빼앗는 자에게 내 우도까지 가져가는 걸 금하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이런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신다고. 마태복음 5장. 그러나 그때랑 지금하고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목사가 가리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가가지고 이제 죽는 거예요. 길거리에 가다가 이제 사기꾼이 사기칠 때 가져가십시오. 내 신발까지 가져가, 내 옷도 다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또 생각하는 목사도 있을 거라고. 그런 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 구절 보고. 그,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1절부터 보면 너희는 옛사람이 말했던 바 너는 살인하지 말지나 살인한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을 들었으나 구약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구약 때에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더 높은 것을 리콰이어 요구한다 이게 이제 산상수훈이 그런 거라 뭐를 요구하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여러분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면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변경된 성경들, 개역 성경 모든 성경들은 까닭 없이를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 증인이니 거짓 목사들은 뭐라고 화를 내면서도 화를 절대 안 내, 그렇죠? 왜 이 구절에 걸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어기니까 안식일이니 올몽교니 그런 사람들은 화 안 내잖아요. 굉장히 화 안 내는 척하지 겉으로는 왜 화나면 그 사람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절에 의하면. 왜? 변경된 성경은 까닭 없이가 없어졌거든요. 삭제됐습니다. 그냥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그러니까, 화를 내는 자는, 그거는 못된 자예요. 그냥 성경은 화를 내대, 이랬다고요. 죄를 짓지 말라, 이랬대. 그건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을 모르게 되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비정상인 사람이 돼요. 이 세상에서 살 때. 자, 그래서 까닭 없이 여러분이 화를 내면 심판에 위험에 처하게 돼요. 지금 그러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법령과, 그 다음에 올테손, 구약의 법령과 또 틀리고, 율법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회 시대랑 차이가 나는 걸 볼 줄 안 해요. 그러지 못하면 지금 이 구절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그 다음에
형제에게 라카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예? 여러분들 한마디로 말해서 쓸모없는 자, 뭐 저 골빈당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은 공회에 가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심판 앞에. 그런데 네? 그래요 지금? 여러분 공회라는 말이 있다고. 지금 공회에 있어요?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위험에 처하게 돼? 아니라고. 유대 재판을 말하는 거지. 공회? 유대 재판.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you fool 그러면 야 이 바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나 지옥 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야 이 바보야라는 말 몇 번 했어요? 구원받고. 예? 많이 했죠? 그럼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설교하고 앉아있어요. 얼마나 위험해요. 사도 바울도 다 fool 그랬다고. 네? 이 바보들, 어리석은 자들아. 이런 말 했다. 예수님도 그랬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fool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게 되면 그렇게 멍청하게 되는 게, 성경을 모르게 되면 결국에 이런 것을 교회 시대에다가 이제 적용시켜가지고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네? 와이프를 rape 하려고 그러면 와이프 어디 갔어? 그러면 숨어 있는데 알려주는 목사가 되는 거죠. 저기 숨어 있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한 엉터리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자기 가족을 가장이 지키라고 했다. 여러분이 누가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가족을 해치려면 여러분이 막아야 된다. 그죠? 근데, 와이프 어디 갔어? 애들 어디 갔어? 저기 다락방에 숨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겠습니까? 그러고들 앉아있을 사람들이 생긴다고. 여러분 제가 너무 확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인셋으로 사람들이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그러면 그냥 헤헤헤하고 막처럼 그냥 엘렐레 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 사람들 보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도 없는 사람들, 정확한 말을 할 수도 없는 사람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 뭐, 아, 저 사람들은 크리스천 같지가 않아. 사랑이 없어. 인정이 없어. 왜? 이런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이 크리스천인 줄 알아. 여러분, 모세, 사도바울, 그 다음에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멍청하게 헬렐레 하고 다녔을 것 같아요? 지금 목사들처럼? 이상하게 사람들은 그렇게 최면술에 걸려가지고 지금 그런 게 크리스찬의 모습인 줄 알아요. 참 한심하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목사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성경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요한복음 18장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18장 22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옆에서 있던 경비병 중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리며 말하기를 내가 대제사장께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잘못 말했으면 잘못된 것에 대해 증거를 대라. 예수님께서 야 이쪽 밤 너한테 때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시죠? 잘못된 것에 대해 증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박해가 들어오고, 우리가 만약에 감옥에 오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니? 사도들이 잡혀갔을 때, 우리가 주님을 증거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니네 말을 듣느니, 주님의 말을 듣느니. 그게 바이오필립으로. 그냥. 네? 바보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 증거를 대라. 그러나 내가 올바른 말을 했는데 어째요? 내가 나를 치느냐고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23장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보면
산헤드린 앞에서 사도 바울이 신문 받을 때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23장 1절은 그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며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노라고 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그의 입을 치라고 하더라. 그때 바울이 내 입을 쳤으니까 내 눈도 치라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게. 그때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말하기를 이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 당신을 치시리라. 당신이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려고 하는 율법을 거역하여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고 하니. 자,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 우리가 배우는 거랑 틀리단 말이죠. 그렇죠?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지금 본문에서 내 한쪽 뺨을 떼는 자에게 다른 쪽도 돌려대며 또 너의 외투를 빼앗는 자에게 내 우도까지 가져가는 걸 금하지 말라. 차이점이 있는 걸 알아야 돼. 아, 성경이 만약에 산상수훈이 누가복음 6장을 강대상에 설교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곤란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알면서도 지옥 가는 거예요. 또 목사들이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러니까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지. 그러고 지옥 가는 거거든요, 사실.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건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들으면서 이런 것을 강조하고 그런 설교를 하다 보면 사람들 이렇게 해야지 예수 믿고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받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행위구원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몰몬교회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여화진도 예수 믿는다고. 중들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 구원받았다. 그럼 멍청하게 되지 말라. 그러고 지금 조 오스틴 목사가 인터뷰에서 CBS인가 어디서 뭐 CBS 어디서 나와 그렇게 인터뷰 몰몬교들 예수 믿는다 그래서 자기는 크리스천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멈춰 자기 형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는다는 그다음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여러분이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 서신 외에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가르칠 수 없어요. 성경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대부분이 믿음 플러스 행위예요. 성경 전체도.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사도 바울 서신만이 뚜렷하게 우리가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로서는 은혜복음이 될 수 없고 선명하게 믿음만으로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도 바울 서신은 사실 전체적으로 창세기에서 봤을 때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가르치다 보면 결국에는 사도 바울 서신을 능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눠서 시대별로 이렇게 배우지 못하면 결국에 더 많은 부분이 행위 구원을 지지하는 성경은. 목사들이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 하지만 그 사람 자신들도 확신이 없는데 성경을 확실하게 나눠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왜? 다른 구절들은 그게 아니거든. 자, 누가 보면 6장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 그러나 말하는 거랑 머리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마음으로 100% 신뢰하고 구원받는 거랑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달라진다고. 종교 적인 위선자가 되지 않아요. 구원받을. 정말 개인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노력과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인정하고 겸손하게 예수를 믿음만으로 내가 완전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마음으로 100% 믿고 하나도 의심 없이 예수를 영접했을 때랑 틀리단 말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지만 우리가 개런티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보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안 올라와 있다. 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 예수님은 자기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100% 마음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0절에 또 너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뺏어가는 자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이거 지금 한번 실행해보세요. 여러분 사업에 들어와가지고 강도가 와가지고 보족사에다가 다 가져 은행을 다 가져 신고하지 말고 그냥 이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 세이프티 박스에 있는 것 여기에 귀중한 것들 다 가져가 한번 해보세요. 자 31절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해주라. 인본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자기네들은 못하면서 자기네들 거 가져가면 난리가 난다. 그러고 구원받은 자들이니 크리스천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골든 룰이라 그래요. 황금률이라 그래요. 그 황금률.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해주라. 물론 여러분이 살 때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이 사실은 자기만 바라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안 해도 악한 거죠. 그 다음에 32절부터는 그 연결된 거니까 여기까지 하죠. 31절까지.